짠!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자, 오늘도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아주 귀엽고 깜찍한 피규어를 한번 개봉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개봉하기 전에 저번 영상 기억나시나요? 바로 오버워치! 자, 젠버스 코리아에서 오버워치 피규어를 풀박스로 제공을 해주셨고 또 그걸 재미있게 개봉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짠! 이렇게 젠버스 코리아에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도 선물로 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총 두 분께 드리기로 했었죠? 자, 첫 번째 이 오버워치 백팩 행거를 가져가실 분은 제가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알람 설정을 하면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당첨자는 제일 빨리 오셔서 제일 정확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예, 제가 모바일과 PC로 확인해보니까 이분께서 제일 먼저 댓글을 제일 정확하게 달아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 당첨되신 거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이렇게 빨리 와서 댓글놀이에도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요 두 개는 피규어를 개봉하면서 중간에 당첨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봉해볼 피규어는 슝! 짠! 너무나도 귀여운 러버블 오잉! 오잉? 플루트 시리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후에 댓글놀이에 참여하시는 분 중 두 분을 추첨해서 이 러버블 오잉 낱개를 한 분께 두 개씩 총 네 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총 9개의 러버블 오잉 랜덤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짠! 너무나도 귀여운 오잉이가 그려져 있는 이 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3,500원씩이고요. 저는 이렇게 풀박스 9개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 어떤 피규어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과일을 들고 있는 오잉이들과 홀링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시크릿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오잉이 시크릿, 하나는 폴링이 시크릿. 과연 이 시크릿들은 어떤 과일을 들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요거 하나를 먼저 개봉해보고 댓글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첫 번째에서 나오게 될 러버블 오잉, 어떤 과일을 들고 있는 러버블 오잉이 나오게 될까요? 처음부터 시크릿이 나오진 않을까? 과연. 자, 첫 번째 개봉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짠! 대박! 첫 번째부터 시크릿 나왔어. 제가 첫 번째로 뽑은 것은 러버블 오잉의 시크릿 모습을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대박이잖아요? 황금이에요, 황금. 오, 너무 예쁘다. 이 사이즈가 제 손바닥보다는 작은 그런 사이즈예요. 온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말랑말랑하긴 하네요. 그래도 멀캉멀캉. 그리고 여기 엉덩이에 보면은 오잉이라고 써 있답니다. 자, 오늘은 뭔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오잉 시크릿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한번 개봉하기 전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댓글놀이 해볼까요? 오늘은 이 과일 시리즈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이다? 여길 보면은 오잉이와 폴링이가 파인애플도 들고 있고 딸기, 사과, 망고, 복숭아, 포도, 마르멜로라고 이 모과 종류 에 과일을 들고 있는데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두 번째에서는 과연 어떤 과일을 들고 있는 오잉이나 폴링이가 나오게 될까요? 설마 두 번째도 시크릿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진짜 대박일 텐데. 자, 과연 두 번째 개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좀 작아요. 하나 둘 셋 짠. 오. 아니, 어떻게 오늘 시작과 동시에 시크릿 두 종류를 한 번에 다 뽑아버렸어요. 자, 첫 번째로 뽑았던 거는 황금 오잉이, 그리고 두 번째로 뽑은 거는 실버 폴링이. 오잉 폴링? 오잉 폴링? 자, 두 번째에서는 실버 폴링이 시크릿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손의 기운인가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개봉해볼게요. 시크릿 두 개도 맞춰버렸는데 한번 뭐 다음 거 맞춰볼까요? 저는 복숭아. 이러다 틀리면 어떡하지? 자, 세 번째 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 자, 과연 제가 뽑고자 하는 복숭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나올 건지. 일단은 좀 부피가 있는 것 보니까 오잉이인 것 같아요. 과연 오잉이가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짠! 아, 사과다. 짠! 세 번째로 나온 거는 이게 사과를 들고 있는 오잉이가 나왔어요. 여기 한 입 벌써 베어 물었네요. 먹고 있다가 잡혀 나왔어.
이렇게 새하얘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아까 황금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자, 세 번째에서는 사과를 이렇게 야곱야곱야곱 먹고 있는 오잉이가 나왔습니다. 빨리 네 번째 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틀렸지만 한번 더 도전해볼까요? 저는 좋아요. 스트로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딸기. 딸기 과연 맞을 것인지. 자, 네 번째는 내 우는 아까 그 시크릿 뽑는 거에서 끝났나 보다. 네 번째에서는 파인애플을 이렇게 들고 있는 오잉이가 나왔어요. 오잉이의 귀 색깔이나 나머지 색깔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들고 있는 과일의 종류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예뻐요. 사막여우, 하얀 사막여우. 이렇게 이마 쓰다듬어주고 싶다. 자, 네 번째에서는 파인애플을 들고 있는 오잉이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개봉해볼게요. 자, 다음은 과연? 자, 개봉했습니다. 사이즈는 오잉이인 것 같아요. 오잉이인데 과연 어떤 오잉이일지.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저는 복숭아. 아, 다 틀린다. 짠, 이번에 나온 오잉이는 망고를 들고 있는 오잉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오잉이도 여기 한입 베어 물었어요. 벌써 이렇게 옴뇸뇸뇸뇸뇸뇸뇸뇸뇸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잡혀나와가지고 여기 사과 먹던 친구랑 같이 호잉, 나 우리 과일 먹고 했는데 형진님 왜 부르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귀엽다. 자, 다섯 번째선 이렇게 노란 망고를 옴뇸뇸뇸 먹고 있다 저한테 불려나온 오잉이가 나왔습니다. 자, 벌써 다섯 개 개봉했는데요. 자, 다음 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지금 댓글놀이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이다? 아래 댓글놀이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후에 댓글놀이에 참여하시면은 두 분을 추첨해서 이 오잉이 피규어를 한 분당 두 개씩 총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것 보니까 폴링인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떤 폴링이가 들어가 있을지. 과연 하나 둘 셋. 오, 이건 뭐야. 짠, 이번에 나온 거는 마르멜로를 먹고 있는 폴링이가 나왔어요. 마르멜로는 우리나라의 모과 같은 거라고 하네요. 모과를 먹나? 하긴 뭐 뭐가 이렇게 청으로 담가서 먹는 경우도 있긴 하죠. 보통 뭐 방향제처럼 쓰기도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모과를 먹다가 여기도 보면은 모과를 이렇게 한입 베어 물었는데 또 저한테 잡혀 나와가지고 약간 표정이 뾰루퉁해요. 저 먹고 있었는데 왜 불러요? 맛있었는데. 자, 여섯 번째에서는 모과를 먹다 나온 모과 폴링이가 나왔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여섯 마리의 오잉이와 폴링이 시크릿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짠! 자, 요버즈 백팩 행거 두 번째 당첨자를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두 번째 요거를 가져가게 되실 행운의 주인공은 누굴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짠! 자, 바로 이분입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그 경쟁률을 뚫고 아까 맨 처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과 또 이번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당첨되신 두 분은 제가 아래에 댓글 남겨놨어요. 제 댓글에 대댓글로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은 제가 안내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나중에 선물 받으면 이 안에 뭐 나왔는지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하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마저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네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 찍는다고 했을 때 복숭아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과연 복숭아일까요? 하나, 둘, 셋, 전! 하나, 둘, 셋! 제가 들고 있는 거는요? 뿅! 딸기네요. 짠! 이번에 나온 거는 새콤달콤한 딸기를 들고 있는 오잉이가 나왔어요. 딸기가 대다 크다. 오잉이 눈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것 같아요. 이 딸기를 들고 약교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안 주고 형제님 안 줄 거예요. 나 먼저 먹어야지. 옴뇸뇸뇸뇸뇸뇸뇸뇸뇸. 자, 너무나도 귀엽게 딸기를 들고 있는 오잉이가 일곱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요 두 개가 남아있어요. 자, 요거 먼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오게 될지. 자, 개봉을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우와, 폴링이다. 짠, 이번에 나온 거는 포도를 들고 있는 폴링이가 나왔어요. 폴링이도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과일을 들고 있는 것만 다르답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중에 포도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폴링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귀엽다. 이 폴링이도 이 포도를 먹으려다가 저한테 불려나와가지고 표정이 약간 뾰루퉁해요. 호잉.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세상에, 제가 처음에 나올 것 같다고 했던 복숭아만 안 나왔죠? 그렇다면 이게 아마 복숭아이겠죠?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요거 마지막 하나 개봉하는 동안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후에 댓글놀이에 참여하시면은 두 분 추첨해서 오늘 개봉하고 있는 이 피규어 두 개씩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자, 과연 마지막은 조잉? 복숭아를 들고 있는 오잉이가 나왔어요. 복숭아를 먹고 있는 오잉이와 복숭아를 먹고 있는 피카츄. 안녕 피카츄, 나는 오잉이야. 너 복숭아 맛있어 보인다. 어? 니께 더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바꿔 먹을래?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너무나도 귀여운 복숭아를 들고 있는 오잉이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너무나도 너무나도 귀여운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가 들어가 있는 러버블 오잉 9개 풀박스를 개봉해봤습니다. 결국 제가 맨 처음 말했던 복숭아를 든 오잉이는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아래 댓글놀이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러버블 오잉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